스마트폰 제가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풀어서 줬어요. 저는 왜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겁박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. 사회의 변화, 그 다음에 정부의 무리한 강행에 대해서 젊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반대 운동 움직임이고 반대 행동들인데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교사한 것처럼 매도하고 그런 쪽으로 표적화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.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 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